웰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또 아주 뭐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한국의 타이슨 2 그분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정동성 강원장 인사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주 정동성 씨는 아주 그냥 저하고 함께 하신 생활 중 한 10년 되셨는데 아주 뭐 굉장히 뭐 웬만한 프로듀서들도 맡고 갈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패턴을 가지고 계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일단 먼저 보시면은 어깨 힘 빼고 이 통통 거리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한번 해보세요. 우리 동성 씨가 어깨 힘 빼고 통통통 그렇죠. 이거 운동을 한 10년 정도 하셨는데 어깨 힘 빼고 통통 거린다 끊어친다 강하게 하다 끊어쳐야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하나 우선 만들어 가는 게 좋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업무까지 이게 되면은 업무 일단 면타로 통통통통 그렇죠. 강하게 그렇죠. 주먹을 강하게 가다가 처음에는 끊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통통통통통통 하다가 느낌이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통통통 나중에는 가볍게도 이게 가면 통통통통통통통통 어깨 힘 빼고 퉁퉁거리는 거 일단 강하게 때리면서 끊어줘야 된다. 멈춰봐야 된다. 퉁퉁 끊어야 된다. 칼끝이 짱짱짱짱짱 하듯이 끊어서 해야만이 운동이네. 멈춰야 된다. 쉽게 말하면 처음에 하다가 많이 밀려요. 많이 밀리는데 그거를 더 멈추고 끊어야 돼. 목을 노력을 목에 중점을 강하게 가면서 멈추기가 힘든데 한번 더 통통통통통 통통 처음에는 하나하나 끊었어. 빵빵 그렇죠. 빵빵 끊었어. 그렇죠.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또 다음은 가드 방법. 어깨 힘 빼고 가드를 올려야 된다. 그거는 솔직한 얘기로 어깨 힘 빼야 되는데 처음에 가드 올려라. 그건 뭐 솔직히 어렵죠. 근데 어깨 힘 가드를 올리다 보면은 이게 이제 뭐라고 봐요. 익숙해지면서 편안해집니다. 이게 이제 그 자체. 처음에는 막 어색하니까 막 입게 되거든요. 근데 어깨 힘 빼면서 가드를 올리면 효과적이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가드 자체가 제가 이제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업그레이드 시키 말씀드리면은 멀리서 떨어져 있을 때는 가드가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기본 베이스는 이거라고 제가 가르쳐 드리죠. 늘. 하지만은 내려도 이제 멀리 떨어져 있을 나중에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은 근데 기본 베이스는 이렇게 돼. 하지만은 붙어 계속 권투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붙었을 때는 가드를 붙여줘야 돼. 붙었을 때는 가드를 바짝 붙여주고 클로즈 해야 돼. 붙었을 때는 붙여버려서 위험하거든요. 가드를 바짝 멀리 떨어져 있으면 허리도 마찬가지. 허리도 바짝 뛰고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으면 디펜스 연습 가져야죠. 근데 붙었을 때는 어떻게? 바짝 붙여주면서 비빙도 마찬가지. 비빙 경기 할 때도 마찬가지. 바드를 바짝 붙여서 근접거리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당연히 뭐 허리도 피고 후원투가 뭐 이렇게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근접거리에서 붙었을 때는 낮춰주면서 이렇게 하지만은 호투들도 뭐 허리 굽는다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멀리 떨어져서 제일 뒤로 오히려 해야죠. 뒤로 빠지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나올 정도로 빠지고 들어갈 때는 들어올 때라든지 들어갈 때 근접거리에서는 가드를 바짝 붙여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돌리는 방법 코너에서 돌리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리고 한번 꺾고 좌우로 돌리는 거예요. 꺾고 한번 들어와보세요. 아니 연타 치고 연타 치고 들어와. 이게 지금 좌우로 쑥 빠져주면 이것도 뭐 상대성인데 나이가 강한 주먹을 가졌으면은 상대가 돌리기가 쉽죠. 아니면 내가 연차 나오고 막 받고 정신을 놓고 돌린다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리 가면서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상대가 몰릴 때는 더 돌리기가 좋죠. 크로스 상태에서 스위치 상태에 돌리면 뭐 이렇게 쏘면서 햄버스에 넣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이 스위치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좌우로 돌리는 거 스위치 스위치도 한 번 해주고 무릎도 발리는 거 요거 3분 1라운드 많이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 좌우로 뭐. 스위치도 한 번씩 해보시고 빼는 것도 해보시고 나가는 것도 해보시고 스위치 돌리는 거 그거 말씀해주세요. 뭐 주먹 모양도 말씀하신 거 같아요. 주먹 모양은 당연히 이게 폐지만 오픈이 되면 안 되죠. 안으로 가다줘야지. 안으로 가다주면서 당연한 거죠. 오픈이 되면 안 되죠. 러클 펀치로 그냥 맞춘다고 생각하고 어? 딱 맞춘다고
없어요 그냥. 다른 셀프가 뭐 큰 의미 없어요. 그건 뭐 개인 성향이니까. 그냥 앞으로 러클 터치로 때려야 되는 거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불문율이다. 그렇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주먹을 안으로 말아야죠. 그리고 삶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뭐 많은 질문,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답변이 잘 됐는가 모르겠는데. 붙었을 때 떨어졌을 때 컴비네이션. 또 그것도 질문하셨어요. 붙었을 때 떨어졌을 때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체크 뭐 이런 거 있죠. 원투훅 기본적으로 원투훅 주고 댄스 반대로 하죠. 붙었을 때 따로 훅 주고 배드 훅 주고 배드 반대 반대 훅 주고 배드 반대 훅 주고 마찬가지입니다. 붙었을 때 떨어질 때 컴비네이션 위아래 좌우 컴비네이션 그거 만들어가면서 하면은 효과적이에요. 붙었을 때는 이제 대체적으로 쇼트위주 쇼트위주고 아래주고 요거 위주로 하시면은 아주 좋다. 효과 좋은 컴비네이션이 있습니다. 위아래 좌우 붙었을 때는 쇼트 떨어졌을 때는 위아래 쨍쨍하다 빵빵 힘까지 들어가고 근접근에서는 붙었을 때 그렇게 한번 타이슨 터님 질문 엄청 많이 해주셨어. 아무튼 뭐 감사드리고 뭐 답이 다 되는가 모르는데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시죠. 감사합니다. 화이팅!